한국 스포츠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김호빈이 연예인 절친들과 휴가를 다녀온 근황이 공개됐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호빈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이광수 조인성 엑소디와 함께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왔다. 김호빈은 조인성, 이광수, 도경수 엑소디오 등과 일본에서 휴가를 즐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. 또 김호빈은 지난 12일에는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조인성과 함께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팬들의 반가움을 샀다. 한편 김호빈은 2017년 5월 인두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뒤 활동을 전면 중단,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.